반죽하자마자 구운 또띠아고요. 30분 지난 또띠아. 쫄깃함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. 퀴노아로 만든 또띠아보다 더 쫄깃하고 더 구수하고 단맛까지 돌아요. 반죽해서 바로 구워도 맛있는 100% 구수한 현미또띠아 바로 만들어 볼게요. 현미예요. 깨끗하게 씻어서 믹서에 담아주세요. 물 넣고 소금 넣고 2분에서 2분 30초간 곱게 충분히 갈아주세요. 현미 쌀가루 만들어서 따로 반죽할 필요 없이 바로 묽은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. 곱게 잘 갈아줬어요. 팬을 중불에 올리고요. 기름 살짝 키친타올로 닦아내고 반컵짜리 컵으로 반죽 붓고 컵 뒷면으로 고르게 펴주세요. 중불에서 3-4분 정도 뒤집어서 2-3분 정도 바삭하게 구워주세요. 첫 장을 구운 다음에는 기름도 필요 없어요. 구수한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쌀 한 컵으로 또띠아 5장이 나온답니다. 어때요? 글루텐 프리 또띠아 만들기 참 쉽죠? 가볍고 보들보들 말랑말랑하고요. 부드럽고요. 쫄깃쫄깃해서 뭐든 넣고 또르르 말아주기만 하면 정말 맛있어요. 남은 건 팬에 한번 살짝 구워서 사용하세요. 그냥 먹어도 왜 이렇게 구수하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야금야금 뜯어먹기 너무 좋아요. 쫄깃쫄깃하고 구수한 100% 통밀 아니고 현미또띠아.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